메르스 사태에서 정부 다음으로 큰 질책을 받아야 할 곳은 바로 삼성 서울병원입니다. 전체 메르스 환자의 절반이 삼성 서울병원에서 발생했을 뿐 아니라 그 가운데 또 절반이 격리 대상에서 누락됐었습니다. 삼성을 믿었는지 손을 놓고 있던 정부가 뒤늦게 개입해서 문제의 응급실을 폐쇄했습니다만 그곳으로는 부족합니다. 뉴스타파 취재 결과 삼성 서울병원의 암병동도 메르스 확진자에게 노출됐는데 정부는 그 사실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홍효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보건당국이 지난 6월 7일 발표한 메르스 확진자들 가운데 한 명인 56번 환자. 45세 남성인 이 확진자는 삼성서울병원 응급실에서 5월 26일부터 6월 1일까지 일주일 동안 입원해 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기간에 14번 확진자로부터 감염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14번 환자가 응급실에 머물렀던 기간은 5월 27일부터 29일까지 3일간. 삼성서울병원은 이 기간에 응급실에 머물렀던 모든 환자와 의료진을 확인 즉시 격리시켰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응급실의 환자 이동 및 진료를 일시적으로 제한한 뒤 2시간 내에 걸쳐 응급실 전 구역을 완벽하게 소독하였습니다. 14번 환자가 메르스 감염에 의심이 된 순간부터 5월 27일과 29일 사이에 응급실에서 14번 환자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환자와 의료진을 파악하기 시작하였고 확인 즉시 격리 조치를 시행하였습니다. 삼성서울병원이 보건당국으로부터 14번 환자의 메르스 감염 의심 사실을 통보받은 건 5월 29일 밤 9시쯤. 그렇다면 당시 응급실에 있던 56번 환자는 즉각 격리됐어야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6월 1일까지 응급실에 그대로 머무를 수 있었을까? 56번 환자는요, 제가 어쨌든 최종적으로 파악하기로는 응급실에 29일까지 있었어요. 우리 역학자 자료에는 응급실에 있었던 것으로 적혀 있어요, 지금. 29일부터 6월까지 그 사람이 동선이 역학조사서에 안 적혀 있다는 말씀이세요? 그렇게까지 얘기하면 이제 제가 몰라요. 대책본부도 모르겠다던 56번 환자의 3박 4일간의 행적은 거주지인 수원시의 조사를 통해서 드러났습니다. 5월 26일부터 6월 1일까지 삼성서울병원 암병동 등에서 어머니를 간병하다가 감염됐다는 조사 내용. 그러니까 56번 환자는 정부 발표와 달리 환자가 아니라 보호자였습니다. 암병동 모친 간병이라고 했잖아요. 간병. 엄마가 지금 현재 여기 계시니까 이 사람이 간병을 하는 과정에서 이제 저 감염이 된 거잖아. 간병을 하면서. 이후 56번 환자는 6월 1일 회사에 출근했다가 다음날 발열 증세로 동네 병원을 거쳐 삼성서울병원을 찾아가 메르스 검사를 받았고 확진 판정됐습니다. 결국 정부와 수원시 자료를 종합하면 56번 환자는 5월 26일부터 응급실에 있는 어머니를 돌봤고 29일부터 6월 1일까지는 어머니가 옮겨간 암병동에서 격리 조치 없이 간병을 계속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러나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이 전혀 조사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수원시청에서 엊그저께 발표한 게 그 암병동 방문자가 감염됐다 이렇게 발표를 했었는데 저희가 가지고 있는 그런 환자의 정보를 확인을 해봤는데요. 그 암병동을 다녀오신 분은 없고요. 문제는 56번 환자가 6월 3일 병원을 찾아갈 정도로 열이 났다면 암병동에 있던 6월 1일에도 증상이 발현됐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즉 현재 삼성서울병원은 응급실만 폐쇄돼 있으나 암병동도 메르스로부터 안전한 상태라고 확신하기 어렵다는 뜻입니다. 응급실에 머물렀다가 암병동으로 갔는데 바이러스에 노출이 된 상태에서 암병동으로 갔죠. 그분이 조금이라도 관련된 증세가 있었거나 혹은 증세를 호소하지 않았더라도 기관으로 볼 때 감염의 이제 위험이 높은데 그 기관으로 볼 때 충분히 바이러스를 남에게 그 전파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그런 기관이었다면 또 공개를 해야 마땅한 거죠. 정부는 이보다 앞서서도 유독 삼성서울병원에서 발생한 확진자에 대해서만 석연치 않은 발표 행태를 보였습니다. 삼성서울병원 의사인 35번 환자는 6월 1일 확진됐는데도 사흘 뒤에 발표했고
역시 삼성서울병원 의사인 62번과 138번 환자는 발표 자료에 응급실 체류자라고 기재해 마치 방문객인 것처럼 여겨지도록 했습니다. 더구나 이 환자들은 하나같이 격리 대상으로 분류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삼성서울병원의 자체 방역망이 크게 뚫렸음을 증명하는 사례들이었다는 점에서 정부의 감싸주기 의혹이 제기될 수밖에 없습니다. 삼성서울병원의 의료진인데 그 환자가 정부 발표하는 문건에 보면은 응급실 체류자라고 표시가 돼 있단 말이죠. 간호사는 간호사라고 돼 있고 이송요원은 운송요원은 운송요원이라고 표시가 돼 있는데 누락이 됐고 오기가 됐다면 지금 국민이 보기에는 고의성이라든가 정부의 뭐 고의적인 누락 이런 거를 오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러나 보건당국은 단순한 실수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아니하는데 실수가 생긴 거고 중요한 사실마다 우회하려고 하는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거죠. 그래서 삼성에 관해서 중요한 의료진만 이뿐만이 아닙니다. 응급실 내 14번 환자의 존재가 확인된 5월 29일 이후 정부가 방역과 격리 조치를 삼성서울병원에 맡겨두다시피 한 것도 납득하기 힘듭니다. 다른 병원들에 대해선 확진자가 확인되자마자 즉각 개입해 사실상 전면 통제에 나섰었기 때문입니다. 그 5월 31일 날 그 확진 환자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6월 1일 날 여러 가지 질병관리본부 통제 하에 6월 1일 날 준비를 해서 6월 1일부터 병동 코호트를 진행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날부터 사실 그 우리 저희 병동 중에 한 병동이 발생했지만 그 전 병동을 전부 코호트화 시켜가지고 지금까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강제력을 동원했어야 되는데 삼성서울병원은 글쎄 고의적으로 정부의 도움을 거절을 한 건지 아니면 서로 간의 양해하에 그렇게 된 것인지 혹은 정부의 요청에 의한 것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정부의 행정력의 도움을 받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거기에 굉장히 많은 누수가 생겼죠. 정부는 삼성서울병원 확진자가 좀처럼 줄어들지 않자 6월 13일에야 민관합동 즉각대응팀을 파견했습니다. 응급실 내 14번 환자의 존재를 확인한 지 보름이나 지나서였습니다. 이틀 뒤 삼성서울병원은 응급실 이송요원이 메르스 증상 발현 후 열흘 동안 600여 명과 접촉한 뒤 확진자로 판정되자 부분 폐쇄를 결정했습니다. 메르스 확산의 중심병원이 되고 추가로 응급실 이송요원인 137번 환자와 관련해서 국민 여러분께 큰 심려를 끼쳐드려 머리 숙여 사죄드립니다. 그제서야 보건당국도 그동안 삼성서울병원에 대한 방역에서 손을 놓고 있었음을 인정했습니다. 삼성서울병원장이 감염 내과 전문의입니다. 병원 내에서 직원, 뭐 의사, 간호사 또 환자 등 에 대해서는 이제 충분히 그 파악을 해서 관리할 걸로 생각을 했고 삼성에 대한 과신과 감싸주기가 정부의 가장 큰 실책이었습니다. 정부는 방역과 관련된 거를 철저히 민영화한 거고 삼성에게 민영화한 거고 삼성은 호기 있게 나섰으나 실력이 없다는 게 판명이 된 거고 결국 그의 결론은 방역과 관련된 거는 이렇게 민간 병원이나 이런 데 맡길 게 아니라 행정적으로 국가가 책임져야 되는 걸 다시 확인한 그런 과정이었다고 봅니다. 이번 메르스 사태에서 드러난 삼성과 정부의 관계는 국가와 정부의 존재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 다시 한번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뉴스타파 홍혜진입니다.